의왕시 고천동 고천지구 내비로는 의왕보건소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엔 토지 매물만 있는데요. 호가는 평당 1000에서 160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작년 3월 최초 분양가하고 비교해볼까요? 위쪽 상업용지 인근 분양가 최고 9억 3천인데 현재 호가는 최고 15억, 아래쪽은 분양가 최고 7억인데 현재 호가는 13억. 대략 프리미엄만 5에서 6억 정도 붙은 상황이네요. 1년 만에 그것도 단독 필지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대사건인데요. 대체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 하나씩 벗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왼쪽에 오봉산, 오른쪽에 백운산, 위에 모락산, 아래 망치봉. 사방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죠. 당연히 남향 충분하고요. 근데 의왕이 원체 산이 많아서요. 어쩌면 이런 자리가 더 귀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던 거겠죠. 보세요. 고천지구가 2008년도에 지구 지정을 했는데 시청 경찰서는 그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동네는 대체 언제 다 완성되는데? 아, 지금 내비상에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공사가 다 안 됐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다 끝날 것 같지만 아이고야, 벌써 세 차례나 연기. 내년 말쯤 가야 사업이 다 정리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아파트 길 건너서 여기 펜스가 상업용지고요. 그 한 블럭 옆이 근생용지,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먼저 상업지역이랑 붙은 이쪽부터 가볼까요? 저기 보이죠? 1층 상가, 2층부터 다가구 주택. 이미 분양 당시부터 서류에 쓰여진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 자, 이래서 자료를 조금 볼 줄 알면 답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층 이하 1층 근생 가능, 필지당 6가구나 가능하네요. 이런데 과연 어느 용자분께서 여기다 2층짜리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당당히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론상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수지 타산도 안 맞지만 복작복작 살기 불편하니까. 딱 몇 년 뒤면 위나 아래나 모두 형형색색 외벽만 다른 수익형 다가구 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요. 노후에 이런 따박따박 시스템, 이거 나쁘지 않죠? 요런 거 찾는 분들은 요 입지 패턴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아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긴 복지관하고 녹지가 딱 붙어있죠.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조용하고 살기 좋은 건 이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경사도 완전 평지고요. 중앙도로도 최소 6m, 양방향 차량 교행 지장 없겠습니다. 이대로만 딱 정리되면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단지가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피만 5-6억이라니 한만 수익형 다가구라 해도 이건 너무 빡센데요. 대체 왜 이렇게 비싸? 딱 세 가지 투자 트라이앵글에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철도 인동선 또는 동인선, 인덕원 동탄선입니다. 딱 요 자리에 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죠. 요 라인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선 로또선이다, 황금라인이다 뭐 이렇게 불리죠. 최근에 공사가 막 시작되면서 역 주변 부동산 시장을 아주 그냥 들썩들썩 화끈하게 뒤집어 놓고 있다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더웠나. 고천지구 버스 정류장인데요. 와, 버스 많이 쓴다. 여기 보면 양재역도 가고 사당역도 가고 신사동도 가고요. 두 번째는 빵빵한 도로망. 바로 코앞이 의왕IC. 청계, 수원, 안양, 사방팔방 원하는 대로 다 뻗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도로 좋은 시청 부지는 또 처음 보네요. 완전히 관공서 천국입니다. 의왕 소방서, 의왕 경찰서, 그리고 저쪽에는 의왕시 보건소가 보이네요. 세 번째는 콩나물 시루 마냥 빼곡한 관공서들.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도서관, 거기다 조만간 생길 대형 문화시설까지. 이건 뭐 거의 완벽한 행정타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또 아쉬웠나요? 이 주위를 패스트리 빵처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아파트들까지. 이렇게 투자 3대 요건 빵빵한데 가격이 안 오르고 백이겠냐고. 500억 들인 명품 문화예술회관 관한 버스 세차장과 정비소 말이 되냐? 이쪽에 버스 세차장하고 정비소 허가를 내준 모양이에요. 지금 500억 들인 명품 문화예술회관은 저기 노인복지관 옆에 저 자리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녹지가 조금 아쉽죠?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산책이나 쉴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오봉산이 바로 옆에 있지만 제대로 된 등산로는 아직 없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생활 인프라도 없죠. 역시 시간 문제고요. 그럼 다른 상권들은 다행히 여기 구시가지 쪽에 조금 모여 있습니다. 이마트 의왕점 차로 6분 1.1km. 배송이야 뭐 당연히 100% 가능하고요. 아, 교육 쪽도 조금 약하죠. 현재 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 왕곡초. 경수대로의 어마어마한 폭을 넘어가야 하는 부담이 꽤 큽니다. 하지만 신도시니까요. 당연히 나중엔 생기죠. 고천 2초등학교 26년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앙도서관이 마을 내부에 있는 건 아주 칭찬하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17%,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군포 지센병원 14분 4.2km. 마지막으로 이 동네 한 달 평균 대기질은 좋음과 보통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답사를 하면서요, 솔직히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가격들이 다 왜 이렇게 됐죠? 이제 수도권 단독 필지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그저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용된 땅이 되어버린 건지요. 그냥 노후에 소박하게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은 서민들은 이제 무조건 수도권 라인은 제껴야 하는 건지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이 가격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야 뭔 없는 사람은 시작부터 두드려볼 엄두조차 안 나네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지도상에도 그렇고 개발하는 그 라인인데 딱 요 위에서부터는 개발이 끊긴 자리입니다. 수혜 지역이라 볼 수 있죠. 타운하우스 자리는 바로 요런 데 생깁니다. 타운하우스 입지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만일 아 나는 진짜 이 동네가 좋은데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한다면 앞으로 이 주변으로 생길 타운하우스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